건강검무 참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69년 처음 출시된 레스폴 디럭스는 레스폴 라인업에 미니 험버커를 도입했습니다. 미니 험버커는 풀사이즈의 험버커처럼 노이즈가 없는 성능을 유지하지만 약간 더 선명하고 밝은 음색을 제공합니다. 2021년 깁슨 오리지널 컬렉션에 추가된 새로운 레스폴 디럭스 모델은 1970년대 초기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게를 줄인 웨이트 릴리프 마호가니 바디와 바인딩된 메이플탑, 라운드 C 프로파일이 적용된 마호가니 넥,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튜너, 그랩탱 너트, 오렌지 드롭 캐퍼 시터와 연결된 두 개의 볼륨 및 두 개의 톤 컨트롤이 있는 전통적인 레스폴 컨트롤 레이아웃, 클래식 골드 탑 컬러 등 당시 사양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USA 레스폴 70th 디럭스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가장 유니크한 레스폴 모델의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깁슨 디럭스 모델을 사용했던 대표 아티스트들, 물론 아까 중간에 연청시켜서 레니 크라비치의 리프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유튜 엣지, 그리고 지미 페이지, 피트 타운젠트, 스티브 루카스, 레니 크라비치,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이 70 디럭스를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어 타임즈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히어로 김병호 선생님의 메인 기타가 바로 이 디럭스입니다. 레스폴 디럭스 모델이어서 실제로 그 70년대 당시 미니 험버커가 달린 검은색 레스폴 모델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은총 씨께서 이 70 디럭스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형님께서 지금 나열한 기타리스트들도 있지만 사실 이 기타리스트들이 디럭스를 메인 기타로 쓴다고 보여지긴 힘듭니다. 뭐 레니 크래비츠 같은 경우는 깁슨의 모든 기타를 그쵸? 다 쓴다고 봐야 될 거고 유트 엣지도 스트랫을 주로 사용을 하죠. 뭐 팬더에서 이미 시그네처가 나오고 있고요. 지미 페이지도 레스포를 다 쓰는 네 그죠. 그리고 뭐 스티브 루카스는 뭐 뮤직맨 뭐 사실 근데 스티브 루카스가 실제로 레스포를 굉장히 사랑하죠. 또는 뭐 스티브 루카스가 인터뷰 중에서도 말도 많이 했었고 뭐 녹음 때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잠깐 제가 리뷰 전에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물어봤지만 저는 저한테 디럭스라는 이 기타는 어떤 좀 장르적인 거를 하나라도 좀 상징한다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이게 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상징한다기보다 이 기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DNA가 좀 그쪽 잘 맞지 않나. 그 브리팝, 그러니까 브리티시락에 좀 잘 어울리는 것 네. 같고, 그리고 그런 장르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트래비스라는 밴드의 이제 기타리스트 앤디 던럽이 이 기타를 디럭스를 메인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공연을 보러 갔을 때도 그 기타 소리 되게 매료됐었고, 그런 이 그 미니 험버커에서 주는 그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뭐 한국 콩글리시라고 이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어떤 장르에게 또 우리는 모던락 이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밴드 중에서 내를 떠올린다거나 이런 어느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던락 사운드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다 알아들어요. 그때 생각되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락 모던락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모던락이라고 부르는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약간 성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션들도 레스포를 선택할 때 오그를 선택할까 디럭스 선택할까 좀 많이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좀 더 팝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디럭스를 많이 선택하는 걸 저도 많이 봤었고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커스의 임선호님 같은 경우도 디럭스 모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처분하셨는지 계속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뭔가 이 모던락에서 주는 사운드에 뭔가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또 기타가 아닐까 그런 DNA를 가장 진하게 가지고 있는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디럭스 사운드 좀 제대로 듣고 싶다. 뭔가 음반에서 내가 들어보고 싶다.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자기 메인 기타도 아닌데 썼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메인 기타로 쓰는 기타리스트 듣고 싶다면 여러분 트래비스 음악 들어보시면은 앤디가 많은 공연 때 다 그 기타를 쓰고 그걸로 레코딩하고 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 영상 찾아보시면은 충분하게 이제 사운드 들어볼 수 있고 이 기타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스폴의 DNA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뭐 조금 성향은 다르긴 하지만 그 파이어버드 제가 이제 깁슨 파이어버드를 사용을 했을 때 미니 험버커로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매력을 그죠 그 쫀득함 있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미니 험버커 특유의 정말 말 그대로 감칠맛 나는 사운드가 잘 연출됐던 시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광고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